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있는데, 내가 올렸는데, 이순희님이라고 장사이신 그분이 72세인데, 우리 학원에 이제 수강했어요. 저도 근데 가르치면서 놀라운 게, 젊은 애들이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 할머니한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포기를 안 해. 뭐 하나 가르치면 계속 해. 그러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63세, 4세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는데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고시 1년 만에 합격하고 대학을 가셨네? 캠퍼스를? 60대 때요? 네, 60대 때. 그래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또 하시고 지금 박사 과정에 계세요. 72세인데. 책을 두 권 내고요. 유튜버예요. 이분한테 유튜브를 가르쳤더니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려고 했는데 이분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매일 한 편씩 올라옵니다. 네, 그랬거든. 하루에 한 편씩 올리세요. 이렇게 네? 근데 하루에 한 편씩 올려. 의심이 없어. 매일 한 편씩 올라와요. 이순희 스카프라고 나와. 이순희 스카프 검색해보세요. 지금 당장. 이분도 플래너도 열심히 하시고. 아, 책이 왔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24일에 특강하시는 이순희 박사님. 그래서 이날 책을 가져오면 스카프를 하나씩 주신대. 할머니가 이분이거든. 되게 예쁘신. 강의 되게 잘해요. 혹시 24일 날 오실 분은 이거 사갖고 가서 읽어갖고 오시면 그날 오시면 스카프 받으세요. 24일 날 일요일이세요? 토요일. 6시. 저녁? 예. 끝나고 저녁 먹어요. 이분이 동대문에서 수미사라는 스카프로 엄청 성공해갖고 논현동에 빌딩 사셔가지고 본인 말로는 이제 옥탑이라 했는데 아니지. 그 펜트하우스지. 옥상에서 하니까. 그 유튜브가 대부분 그 옥상에서 자기 건물 옥상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그 국밥집 아줌마가 논현동에 건물주가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어떻게 보면 서민 갑부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구야? 남편. 아, 실제로 남편이 부도를 두 번 내는 바람에 길거리 나온 거예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애 지금 분유값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나와서 장사를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어 보면 부부가 이렇게 장사하는데 사이좋은 부부가 없대. 거기 나왔으면 사연들이 있잖아. 남편은 다 죄인이고 맨날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자기도 짜증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느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대. 남편을 사랑하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엄청 오바를 하셨대요. 반대로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여보. 따뜻한 커피를 타드릴게요. 항상 존댓말 쓰면서 커피를 타는데 내가 배웠잖아. 나도 써먹어봤는데 세상에 커피를 쫙 내려가지고 타는데 뜨거운 물이 남았잖아요. 그거를 손잡이에다가 손잡이에다 이렇게 부어요. 커피잔 손잡이에다가. 왜?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손잡이까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겨울에 그리고 커피를 탁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좋잖아요. 뭐야? 그럼 이제 내 사랑이에요. 어우! 70억을 할머니가 그러고 살아! 남편, 이런 할머니가 있겠냐고. 없잖아. 그러면 남편분이 잘할까, 막대할까? 잘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나이 먹어서 자꾸 밖으로 돌고 뭐 배우러 다닌다 그러고 박사학위 한다 그러고 뭐 강의 다닌다 그러면 남편이 좋아해요, 싫어요? 그 나이 먹으면 이제 70대 중반이면 꼰대잖아요. 와이프 나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잖아.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잖아. 어디 나가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아직도 밥을 차려줘야 돼요. 자기가 안 차려먹는다고. 근데 그거를 왜 당신은 말이야, 내가 꼭 차려줘야 싸울 게 아니라, 차려주고. 잘해주고. 그럼 자기는 그럼 나온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할 거 다 하고. 뭐. 그래서 석사학위 학사모 쓸 때도, 거기 사진은 나와요. 남편과 같이 학사모를, 석사모를 쓰고 사진 찍은 게 있어. 한 벌을 더 빌린 거야. 돈 내고.
그리고 남편을 입혀주고 남편 석사 못 쓰고 남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같이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센스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장사하고 살면서 그 노하우를 가정에도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리고 딸내미가한테 이제 물려주고 지금 막 공부하러 다녀요. 가끔 가게를 가면 딸내미가 너무 깔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근데 책을 좋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분을 아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책을 쓰면 다 거짓말 쓰는 사람들이 많아.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분 자기 삶을 썼어. 근데 딸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막 각 딱 잡고 막 이렇게 스카프 집에 가면 막 백화점처럼 해놓은 거야. 가면 이순희님이 가면 막 흔들어 놓는 거야. 막. 왜요? 야, 우리가 백화점도 아닌데. 너무 깔끔하고 안 들어온다는 거야,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쭉 땅에 이렇게 흘려놔야 이렇게 집어보고 그러지. 너무 각 잡혔으면 우리가 백화점 가도 매대의 물건을 막 만지잖아요. 그죠? 근데 명품 사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괜히. 너무 깔끔하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손님 없을 때 뭐 해야 돼? 손님 없을 때, 그 이순희 선생님은요, 혼자 막 패션쇼를 해요. 혼자서 이것도 매보고 저것도 매보고 이러고 노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안에서 막 어떻게 매면 좋을까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나가서 볼 거 아니야. 저 뭐 하고 있나. 그런 이제 노하우를 딸한테 막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장소의 신이. 뭐 그런 얘기들이 쭉 같은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동대문 장사하는 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빌딩 샀어요. 요만한 한 평짜리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으면. 그리고 스카프를 반품하러 왔어. 근데 보니까 찢어먹고 있는데 자기가 찢은 거야. 이거는 제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하고 바꿔주는 거야.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더 오버하는 거야. 어우, 좀, 어떻게, 어우, 많이 힘드셨죠? 어우, 죄송해요. 그러고 막 더 오버하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럼 본인이 알아, 몰라. 내가 찢어먹은 거. 알겠죠. 알죠, 알죠. 근데 자기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 이제 대비를 하잖아. 막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분명히 그런데 막 이미 아니까. 근데 전혀 반대로 하니까 놀라는 거지, 손님이. 완전히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 스카프 하나 바꿔주고 완전히 맛이 가게 하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을 많이 됐거든. 그다음부터. 고수인 거죠. 저희 조찬 모임에 나오시거든요. 그냥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사람 감동을 시켜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본인이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매일 한 편씩 올리면서 저한테 매일 주소를 던져요. 보란 얘기잖아요. 그럼 봐야 되잖아 내가. 그럼 보면 또 코멘트를 해드리잖아.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이게 조명이 잘못됐어. 이게 시선 잘못됐고 구도 이거 또 고쳐. 그거 또 보내.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켜. 이분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들은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책도 보시고 특강 들으세요. 어쨌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